901번. 자리 비우고 어디 갔다 왔어? 죄송해요.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말을 하고 가야지. 사장님을 찾았는데 안 계셔서 못했어요. 반장에게 얘기를 했어야지. 다음부터 자리를 비울 때는 꼭 미리 얘기를 해. 다시 들으십시오. 자리 비우고 어디 갔다 왔어? 죄송해요.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말을 하고 가야지. 사장님을 찾았는데 안 계셔서 못했어요. 반장에게 얘기를 했어야지. 다음부터 자리를 비울 때는 꼭 미리 얘기를 해. 902번. 여보세요? 거기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지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한국 사람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한국 문화 교육을 운행하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아마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도 알수 있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지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한국 사람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우리 센터에서 한국 문화 교육을 운행하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아마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도 알수 있을 거예요. 903번. 여행 다녀왔어요? 네, 경주에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같이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행 다녀왔어요? 네. 경주에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같이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904번. 우리 나가자. 추운데 어딜 가?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에 안 좋아. 추울수록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걸어 다니면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도 난 싫어. 난 집에서 조용히 책이나 읽을래.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나가자. 추운데 어딜 가?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에 안 좋아. 추울수록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걸어 다니면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도 난 싫어. 난 집에서 조용히 책이나 읽을래. 905번. 손님, 지금은 환자를 만나실 수 없습니다. 네? 왜요? 평일에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녁 때 다시 와야겠군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님, 지금은 환자를 만나실 수 없습니다. 네? 왜요? 평일에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녁 때 다시 와야겠군요. 906번. 거기 119지요? 네, 무슨 일 있습니까? 공장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 119지요? 네, 무슨 일 있습니까? 공장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907번. 우리 식당은 배달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해 주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는 식당 청소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식당은 배달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해 주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는 식당 청소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908번. 리안 씨,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네, 이번 달 월급이 나왔거든요. 벌써요? 원래 20일에 나오잖아요. 네, 이번 달에 명절이 있어서 일찍 나왔는데 명절 상여금도 나와서 정말 기뻐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안 씨,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네, 이번 달 월급이 나왔거든요. 벌써요? 원래 20일에 나오잖아요. 네, 이번 달에 명절이 있어서 일찍 나왔는데 명절 상여금도 나와서 정말 기뻐요. 909번. 사과 따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따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네, 잘 보세요. 이렇게 빨간 사과를 골라서 손을 사과와 나무 사이에 넣고 돌려서 따면 돼요. 이렇게 잡고 돌리는 거 맞지요? 네, 맞아요. 사과가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과 따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따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네, 잘 보세요. 이렇게 빨간 사과를 골라서 손을 사과와 나무 사이에 넣고 돌려서 따면 돼요. 이렇게 잡고 돌리는 거 맞지요? 네, 맞아요. 사과가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910번.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911번. 다케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케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912번.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못 나왔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못 나왔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913번. 리아 씨,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아 씨,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914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영수 과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곧 끝나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영수 과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곧 끝나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915번. 배가 아파요. 어제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무엇을 드셨는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음식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매운 음식이 많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배가 아파요. 어제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무엇을 드셨는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음식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매운 음식이 많았어요. 916번. 어제도 친구들과 축구를 하셨어요? 네, 아주 재미있었어요.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그동안 우리 팀이 계속 졌거든요. 한번 보고 싶네요. 전 축구는 못하지만 구경하는 것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구경하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도 친구들과 축구를 하셨어요? 네, 아주 재미있었어요.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그동안 우리 팀이 계속 졌거든요. 한번 보고 싶네요. 전 축구는 못하지만 구경하는 것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구경하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917번. 오늘은 일하러 안 나가세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일하세요? 공사장에서 일해요. 건물을 짓는 곳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일하러 안 나가세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일하세요? 공사장에서 일해요. 건물을 짓는 곳이에요. 918번. 수업이 끝나셨지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여행사에 가요. 네, 여행사요? 어디 여행 가시려고요? 아니요, 일하러 가요. 여행사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여기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통역하고, 바쁘시군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업이 끝나셨지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여행사에 가요. 네, 여행사요. 어디 여행 가시려고요? 아니요, 일하러 가요. 여행사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여기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통역하고, 바쁘시군요. 919번. 네, 서울 무역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 과장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네, 서울 무역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김 과장님 지금 통화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나중에 다시 걸게요. 920번. 네, 공항버스 안내센터입니다. 시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시청 앞에 공항버스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600번을 타세요. 30분에 한 대씩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공항버스 안내센터입니다. 시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시청 앞에 공항버스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600번을 타세요. 30분에 한 대씩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1번. 여보세요? 유실물 센터지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몇 호선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4호선을 탔어요. 가방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유실물 센터지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몇 호선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4호선을 탔어요. 가방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입니다. 922번. 영수 씨, 저 지수예요. 내일 오전 약속을 오후로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 저 지수예요. 내일 오전 약속을 오후로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오전에 손님이 오셔서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요. 오후 3시쯤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 메시지 들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923번. 어? 라디오가 왜 안 켜지지? 어디 봐. 진짜 안 되네. 아, 전기 플러그를 안 꽂았잖아. 어, 정말? 자, 전원 버튼을 눌러봐. 이제 될 거야. 와, 나온다. 고마워. 다시 들으십시오. 어? 라디오가 왜 안 켜지지? 어디 봐. 진짜 안 되네. 아, 전기 플러그를 안 꽂았잖아. 어, 정말? 자, 전원 버튼을 눌러봐. 이제 될 거야. 와, 나온다. 고마워. 924번.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있어요.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예요. 수업료는 얼마예요? 무료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저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과정이 있어요? 네, 있어요. 초급반하고 중급반이 있어요. 초급반 수업은 몇 시에 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예요. 수업료는 얼마예요? 무료예요. 925번. 여기가 리안식 댁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택배회사에서 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리안식 댁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택배회사에서 왔습니다. 926번. 수피카 씨,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피카 씨,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927번. 이번 추석에는 뭘 할 거예요? 이번 추석에는 집에서 쉬려고 해요. 왜요? 고향에 안 갈 거예요? 네, 휴일이 너무 짧아서 안 가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추석에는 뭘 할 거예요? 이번 추석에는 집에서 쉬려고 해요. 왜요? 고향에 안 갈 거예요? 네, 휴일이 너무 짧아서 안 가려고 해요. 928번. 복장이 그게 뭐예요? 작업복 입었는데요. 옷은 단정히 입고
안전모와 안전화도 확인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복장이 그게 뭐예요? 작업복 입었는데요. 옷은 단정히 입고 안전모와 안전화도 확인하세요. 929번 반장님, 금요일에 휴가를 쓰고 싶은데요. 왜 휴가를 신청하려고? 토요일이 대전에 있는 친구 결혼식이라서 전날 내려가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금요일에 휴가를 쓰고 싶은데요. 왜 휴가를 신청하려고? 토요일이 대전에 있는 친구 결혼식이라서 전날 내려가고 싶어요. 930번 지금 어디 가요? 체류기간을 연장하러 가요.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벌써 기간이 3일 지났어요. 기간이 지나도 연장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벌금을 내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어디 가요? 체류기간을 연장하러 가요.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벌써 기간이 3일 지났어요. 기간이 지나도 연장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벌금을 내야 해요. 931번 어디에 갑니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갑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고 갑니까? 아니요. 근무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에 갑니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갑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고 갑니까? 아니요. 근무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932번 체류 기간 연장을 하러 왔어요.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권도 있어야 해요. 외국인 등록증만 가지고 왔는데요. 체류 기간 연장을 할 때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표준 근로 계약서, 고용 허가서 사본, 신원 보증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여권을 가지고 내일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체류 기간 연장을 하러 왔어요. 여권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권도 있어야 해요. 외국인 등록증만 가지고 왔는데요. 체류 기간 연장을 할 때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표준 근로 계약서, 고용 허가서 사본, 신원 보증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여권을 가지고 내일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933번 일 다 했어요?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일 안 하고 자꾸 전화를 해요? 빨리 끝내세요. 죄송해요. 주의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 다 했어요?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일 안 하고 자꾸 전화를 해요? 빨리 끝내세요. 죄송해요. 주의할게요.
934번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장님이 세 달 동안 월급을 안 줬어요. 계속 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주지 않아요. 그럼 외국 인력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해요. 지금 근무하는 곳이 어디지요? 포천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천에서 가까운 의정부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하고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장님이 세 달 동안 월급을 안 줬어요. 계속 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주지 않아요. 그럼 외국 인력 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해요. 지금 근무하는 곳이 어디지요? 포천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천에서 가까운 의정부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화하고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935번 리안 씨, 새 작업복이 사이즈가 안 맞으세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작업복 지퍼를 목까지 안 올렸어요. 그렇게 입고 일하면 위험해요. 아, 너무 덥고 답답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리안 씨, 새 작업복이 사이즈가 안 맞으세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작업복 지퍼를 목까지 안 올렸어요. 그렇게 입고 일하면 위험해요. 아, 너무 덥고 답답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936번 오늘 감자 캐러 가야 하는데 괭이가 없었어요. 혹시 오늘 괭이 좀 쓸 수 있을까요? 괭이보다는 호미가 좋아요. 감자에 상처가 안 나게 조심하고요. 그래요. 호미는 창고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감자 캐러 가야 하는데 괭이가 없었어요. 혹시 오늘 괭이 좀 쓸 수 있을까요? 괭이보다는 호미가 좋아요. 감자에 상처가 안 나게 조심하고요. 그래요. 호미는 창고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937번 여름이라서 그런지 비가 자주 온다. 글쎄 말이야. 그런데 내일 또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내일 뭐 중요한 일 있어? 친구들하고 등산 가기로 했거든. 오늘 아침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밤까지면 비가 약간 더 오고 내일은 안 온다고 했어.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이라서 그런지 비가 자주 온다. 글쎄 말이야. 그런데 내일 또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내일 뭐 중요한 일 있어? 친구들하고 등산 가기로 했거든. 오늘 아침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밤까지면 비가 약간 더 오고 내일은 안 온다고 했어. 938번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어 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먼저 이 신청서를 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939번 지혜 씨, 이따가 퇴근하고 수진 씨 병원에 같이 갈래요? 왜요? 수진 씨가 어디 아파요? 아, 못 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혜 씨, 이따가 퇴근하고 수진 씨 병원에 같이 갈래요? 왜요? 수진 씨가 어디 아파요? 아, 못 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요? 전 몰랐어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가요. 940번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걱정이 많겠다. 일시 출국했다가 재입국 방법이 있어요. 일은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회사가 항상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 다시 들으십시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걱정이 많겠다. 일시 출국했다가 재입국 방법이 있어요. 일은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회사가 항상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 941번 지난주부터 계속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네, 감기에 걸렸는데 잘 안 나와요. 약을 먹고도 좀 괜찮아졌는데 목은 계속 아프네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아니요,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쉬면 괜찮아지겠지요 뭐. 그러면 안 돼요. 감기는 오래되면 안 좋으니까 빨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가보세요. 알겠어요. 이따가 오후에 시간 나면 한번 가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주부터 계속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네, 감기에 걸렸는데 잘 안 나와요. 약을 먹고도 좀 괜찮아졌는데 목은 계속 아프네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아니요, 그냥 약 먹고 집에서 쉬면 괜찮아지겠지요 뭐. 그러면 안 돼요. 감기는 오래되면 안 좋으니까 빨리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가보세요. 알겠어요. 이따가 오후에 시간 나면 한번 가볼게요. 942번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국으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송금하기 전에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네, 현금 카드가 잘 안 되는데 다시 만들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국으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송금하기 전에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네, 현금 카드가 잘 안 되는데 다시 만들고 싶어요. 943번 두한 씨, 혹시 오늘 저녁에 뭐 해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야간 근무라서 혹시 오늘 근무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오늘은 저도 집에 빨리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다른 사람에게 말해볼게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바꿔줄게요. 내일 제 대신 근무해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두한 씨, 혹시 오늘 저녁에 뭐 해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야간 근무라서 혹시 오늘 근무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오늘은 저도 집에 빨리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다른 사람에게 말해볼게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바꿔줄게요. 내일 제 대신 근무해 주세요. 944번 두한 씨, 어제 청소 단번이었죠? 왜 청소를 안 했어요? 미안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제 두한 씨 대신 청소했으니까 오늘 청소는 두한 씨가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아주 깨끗하게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두한 씨, 어제 청소 단번이었죠? 왜 청소를 안 했어요? 미안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제 두한 씨 대신 청소했으니까 오늘 청소는 두한 씨가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아주 깨끗하게 할게요. 945번 이런 작업장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이것만 끝내고 치울게요. 일하다가 테이블에 발이 걸려서 다칠 수 있어요. 공구를 써서 바로 공구함에 넣으세요. 안전을 위해서 작업 도구는 바로 정리하세요. 네, 지금 바로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두한 씨, 어제 청소 단번이었죠? 왜 청소를 안 했어요? 미안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제 두한 씨 대신 청소했으니까 오늘 청소는 두한 씨가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아주 깨끗하게 할게요. 945번 이런 작업장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이것만 끝내고 치울게요. 일하다가 테이블에 발이 걸려서 다칠 수 있어요. 공구를 써서 바로 공구함에 넣으세요. 안전을 위해서 작업 도구는 바로 정리하세요. 네, 지금 바로 할게요. 946번 모니카 씨, 퇴근해요?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아디 씨는 어디로 가세요? 저는 집에 가요. 지난달부터 친구랑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모니카 씨는 기숙사에 살지요? 아니요. 저는 기숙사 옆에 있는 친구 집에 살아요. 지금 기숙사에 방이 없어요. 그렇군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친구 집에 살았어요. 빨리 기숙사로 옮기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퇴근해요?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아디 씨는 어디로 가세요? 저는 집에 가요. 지난달부터 친구랑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모니카 씨는 기숙사에 살지요? 아니요. 저는 기숙사 옆에 있는 친구 집에 살아요. 지금 기숙사에 방이 없어요. 그렇군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친구 집에 살았어요. 빨리 기숙사로 옮기고 싶어요. 947번 모니카 씨, 오늘 왜 늦게 출근했어요? 몸이 아파서요. 오전에 병원에 가느라 늦게 왔어요. 늦을 때는 미리 연락을 해야 해요. 오늘 일이 많았는데 모니카 씨가 없어서 팀 사람들이 모두 힘들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하고 근무를 교대하세요. 네, 다음부터는 꼭 그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 오늘 왜 늦게 출근했어요? 몸이 아파서요. 오전에 병원에 가느라 늦게 왔어요. 늦을 때는 미리 연락을 해야 해요. 오늘 일이 많았는데 모니카 씨가 없어서 팀 사람들이 모두 힘들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해서 다른 사람하고 근무를 교대하세요. 네, 다음부터는 꼭 그럴게요. 948번 이 카드가 왜 안 돼요? 기계가 카드를 잘 못 읽을 때가 있으니까 카드를 다시 대보세요. 두 번이나 다시 해봤는데요. 안 돼요. 어디 봐요. 카드에 돈이 800원밖에 없네요. 충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카드가 왜 안 돼요? 기계가 카드를 잘 못 읽을 때가 있으니까 카드를 다시 대보세요. 두 번이나 다시 해봤는데요. 안 돼요. 어디 봐요. 카드에 돈이 800원밖에 없네요. 충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949번 리안 씨, 오늘 청소 당번이 아니에요? 왜 아직도 못 끝냈어요? 아디 씨가 샤워 중이어서 샤워실 청소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거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안 씨, 오늘 청소 당번이 아니에요? 왜 아직도 못 끝냈어요? 아디 씨가 샤워 중이어서 샤워실 청소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거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950번 거기 119지요? 네, 무슨 일입니까? 여기 일산 공장 앞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일신삼동 97에 4번지 일산 공장이에요.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 119지요? 네, 무슨 일입니까? 여기 일산 공장 앞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일신삼동 97에 4번지 일산 공장이에요.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